집에 이제 러닝머신과 훌라후프가 늘 있어요. 있는데. 말씀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러닝머신은 지금 집에서 건조대로 쓰고 있고요. 훌라후프는 저 리모컨 끌어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병진 씨가 최근에 움직인 것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건 어떤? 제가 야구를 하는데요. 네. 3루타를 치고도요. 네. 1루까지만 갑니다. 귀찮아서요. 진짜요? 네. 뭐 식이요법이 좀 쉬운 방법 아니냐, 운동하기가 좀 싫다 질문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식이요법을 하실 경우에는 체중 감소가 확실히 많이 일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팔이 도로 다시 질 수 있는 그런 요요 현상이 오기 쉽고요. 또한 우리가 운동 중에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식이요법하고 운동은 반드시 같이 병행하셔야지만 체중도 많이 빠지고 요요 현상도 적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안혜경 씨하고 김나영 씨. 정말 네. 이분들은 어떤 거예요? 안혜경 씨하고 김나영 씨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예. 네. 지금 지방도 너무 적고 근육량도 적은 저체중군에서 잘한다. 어떻게 살아 이거? 그럼 안 돼요. 그래 보기 안 좋아요. 방송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보기 좋아서 몸매 관리를 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은 안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운동을 계속 안 하시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동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 오신 네. 없어요? 자, 오늘 출연자 가운데 다섯 분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자, 이 아름다운 얼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민 씨. 조정민 씨. 네. 체지방 과하다. 복부 비만. 네. 네. 뭐 이 정도의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무송 씨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이고 저라. 아 역시 같은 거고요. 예, 지방간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수근 씨요. 아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진단이 다 똑같아요 지금. 네. 김나영 씨. 9.5kg을 늘려야 합니다. 저체중. 네. 안혜경 씨는 역시 와 체지방 절대 부족이라고 나오네요. 근육량 절대 부족. 네. 지금 보시다시피 맨 위에서부터 세 분 조정민 씨, 이무송 씨 그리고 이수근 씨가 다 체지방 과다로 나왔습니다. 네, 특히 조정민 씨의 경우는 체지방률이 44.9%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비만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저 올해 못 사나요? 왜 그러세요? 10년 초잖아요, 연초부터. 자, 이제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연초부터 이제 새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분비 내과적으로 네.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알기로 뭐 당뇨병이다 이런 얘기는 벌써 한 50대, 60대 돼야 이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조정민 씨하고 그다음에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내당능장애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상 공복 혈당이 보통 100 이하가 정상인데 두 분은 100을 넘으셨어요. 물론 당뇨병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정상에서 당뇨병으로 이행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시급히 조절해야 되겠다. 또 이무송 씨와 이수근 씨는 또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무송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지방간을 동반하셨고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 중에서도 특히 이런 대사, 아까 얘기한 복부지방에 관련된 중성지방이 높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는 동맥경화증을 막아주는 지방질이 낮은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하세요. 자. 그런 내용과 함께 지금 보니까 지방도 문제가 되는데 근육도 이제 필요한 양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 안쪽은 네.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위에 세 분은 근육보다는 이제 지방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하는데 주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네. 아래 두 분은 일단 식사량을 조금 늘리시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밸런스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을 배우겠습니다. 네. 헬스 트레이너 김혜균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혜균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의 처지고 물렁물렁한 몸매를 보다 더 단단하고 근육형으로 몸매로 바꿔줄 수 있는 동작을 배우겠습니다. 예. 예. 자, 어떤 동작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짐볼을 준비했는데요. 집에서도 편하고 쉽게 운동할 수가 있고요. 저 짐볼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탄력 있고 건강하고
단단한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으로? 다리를 짐볼이에 올려주시고요. 네? 근육을 잘 잡으시면서 직각으로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힘든 동작입니다. 올라가 주시고. 야, 저거 진짜. 어머, 선생님, 근데 왜 저만 보고 내려오세요? 몇 번 정도 반복하면 좋을까요? 한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이거 한 번도 제 생각에 힘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 이무송 씨와 또 우리 비타민의 또 운동 그러면 홍지민 씨입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이무송 씨가 수영도 오래 하셨고요. 노세현 씨와 이무송 씨 내려가 올라오시고. 예, 만남도 시키지 마. 예, 수영이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제가 더 힘든데요. 그렇네요. 어우, 이게 자. 운동이 어우. 어우, 다시 올라오고. 자, 지금 트레이너께서 손을 한번 놔 보실까요? 자, 본인의 힘으로 한 번씩 그만 더 해볼까요? 뭐야? 집에서 하실 때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의자나 탁자 아니면 이제 보조자가 좀 잡아주는 그래. 그런 걸로 좀 왜 움직이는 걸로 잡아요. 자, 다음 동작 들어갈까요? 네, 다음 동작은 이제 상복부와 하복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복부 운동을 좋아. 양손을 머리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과 다리를 한꺼번에 같이 올려서 볼을 잡아주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마찬가지로. 이거 재밌겠다. 배 운동이 많이 되겠는데요? 이거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건가요, 이거? 일단 못 만나겠는데, 저기. 오, 이병진 씨. 아니, 보기에는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래. 아니, 너무 쉽게 한다. 그러니까. 네, 쉽게 한다. 아, 이 복근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야, 재밌어. 조금 내쉬면서. 진짜? 그렇지. 이게 안 됩니까? 네. 아니, 경 씨 쉽게 하실 줄 알았는데. 뭐야? 복근에. 누나, 진짜예요? 어머, 내 몸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진짜. 잡아! 예,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중간에서 막 힘이 없는 거예요. 맞나? 나영아, 해봐. 안 맞나? 안 맞나? 어려워. 야, 정말, 정말. 나 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 뭐 어려워. 배 근육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쵸? 근육력 내주세요. 그렇지. 상체가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내려가고. 그대로, 그대로. 다시 상체 올라오고. 자. 여기까지. 자, 다시 누워서. 그건 안 되죠. 어려워. 동시에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왜냐면 남자는요, 기본적으로 이건 돼요. 좋아요. 잘하신다. 아유, 운동을 워낙. 부들부들 떨면서요. 자, 열 번만 더 해보세요. 갑니다. 잠깐, 품아. 너 다리 좀 당겨봐라. 진짜 주인아 진짜 놀랐나봐. 아, 됐어요. 어머나. 됐어요. 이런 거를 근육 경련이라 하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평소에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박수를 날려줄 신년 특집 위대한 박사. 지금 공개합니다. 365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면 1년에 1000번도 넘는 밥상을 받게 됩니다. 새해 첫 숟갈부터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독소를 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요즘에 디톡스라는 말을 또 많이 쓰대요. 네. 영어 해독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쉽게 말해서 유해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몸에 있던 유해물질을 이렇게 배출시키는